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뉴스부터 살펴보고요. 법원이 대구시의 시청 앞 집회 시위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시민단체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11명 중 7명이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뉴스 짚어봅니다. 네, 대구시가 수수료 부당 징수 여부를 조사해달라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 12일 대구시는 독점 택시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한 지역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대구시는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 아니라 배회 영업이나 대구로 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도 수수료 산정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구시는 카카오의 이 같은 영업활동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 운행하는 택시 13,500대 중 카카오 택시는 4,700대, 대구로 택시는 1,500대 가량으로 두 서비스 모두 가입한 택시가 상당수 있고 수수료 문제를 겪는 기사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대구시의 신고 이후에 카카오 모빌리티 측도 입장을 냈습니다. 오해라고 설명하던데요. 네, 17일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을 두고 대구로 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서비스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로열티가 이중 부과됐다는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택시와 대구로 택시가 제공하는 서비스 방식이 서로 다른 것을 대구시가 오해한 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올해 7월부터 대구로 택시 운영사가 호출 중개 수수료를 징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카카오는 비용 주체와 명목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용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두고 로열티가 이중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건 택시 가맹사업의 취지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에 이뤄진 동인동 시청사 앞 집회 시위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이 동인동 시청사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헌법상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이며 장소 선정은 집회 시위 자유의 핵심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했고 대구시 조치로 일부 시위가 제지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조치는 단순 안내에 불과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따질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인권운동연대 측은 집회 시위 자유와 장소의 중요성, 집회 제한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소송을 각하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네, 끝으로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의 채용비리 문제도 전해주시죠. 네,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문제를 수사하던 경찰이 학과 교수 7명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북대 본부의 수사 의뢰 이후 근 1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로 음악학과 교수 11명 중 대부분이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된 것입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혐의를 받는 교수들은 특정 지원자를 밀어줄 목적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고 특정 지원자에게만 면접에서 사용될 연주곡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를 얻어 만점의 점수를 몰아받은 지원자는 최종 채용됐습니다. 학내에선 대학 본부 측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